다 끌고 와가지고 패키징을 했죠. 그러니까 당연히 남들 뭐 한 학기 때 하는 거를 저는 한 2년, 3년? 또 다른 전략, 제가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다른 전략 중에 하나는, 제가 어떤 수업에서는, 제가 저 거짓말, 비디오를 통해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, 진짜 한 2분 정도 제가 이렇게 박수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. 수업 프레젠테이션 끝나고. 그래서 되게 뻘쭘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사실 2분 더 됐을 수도 있어요. 그냥 계속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박수를 치는데, 제가 그 수업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. 그때 제가 2년 차 때 들었던 수업인데, 사실 여러분들 과제를 할 때 영어로 얘기하면 from scratch,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.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 대부분이긴 한데, 그렇게 하면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.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, 그 과제가 가는 방향성과 그 과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판단하면, 그것들을 과제를 할 때 from scratch를 하는 게 아니라, 내가 과거에 했던 영역들 있죠, 내가 과거에 공부했던 부분들, 내가 잘하는 부분들을 끌고 와서 과제랑 교묘하게 엎쳐서 가면 퀄리티가 높아지고, 그 과제의 그 depth도 깊어지고, 그리고 분량도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. 더 중요한 게 뭐냐면, 이미 내가 잘했던, 이미 내가 잘 만들어 왔던 경험들을 끌어왔기 때문에, 거기서는 진짜 내가 왕인 거예요. 내가 이 부분을 쫙 펼쳐놓으면은, 그 부분에서는 이미 내가 그 부분을 과거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, 어떻게든 공격이 들어와도 다 디펜스 할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과 과제가 딱 맞춰 놓으면은, 정말 과제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그 교수님이나 그런 그 리뷰어들이 판단을 하고, 또 동시에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 과제를 그냥 과제로 해당되는 게 아니라, 내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과 겹쳐져 가지고 그 시너지 효과가 팍 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그렇게 임했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,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업에 자동차를 만들 거야. 그러면 이제 애들은 이제 마지막에 자동차 이렇게 그려가고, 어떤 사람 렌더링 걸거나, 어떤 사람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가거나,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사진을 찍어 가거나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데, 그것도 팀 작업으로.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, 그냥 뭐 비율을 굳이 들자면 뭐 테슬라를 한 대 가져간 거죠. 무슨 얘기냐면은, 거기 안에 있는 엔진, 무인 자동차 시스템, 그리고 뭐 디자인, 그리고 실제 움직여 이 차들이.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, 예를 든 거예요. 지금 테슬라 갖고 왔다는 게 아니라,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, 저는 이미 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결정을 했고,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할지를 이미 전략적으로 짜갔고,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서 한 학기 수업 들으면서 그것들을 계속 누적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이 수업을 선택할 때도, 이 수업은 내가 이런 길이 이런, 내가 가는 길이 이러하니까 이 수업은 이쪽으로 약간 이렇게 가서 이쪽을 좀 담당해주면서 내가 하는 일을 서포트하면 되겠다라고 제가 디자인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패키징을 했죠. 그러니까 당연히 남들 뭐 한 학기 때 하는 거를 저는 한 2년, 3년? 혹은 저는 뭐 프레젠테이션 쪽에서는 뭐 많이 해왔으니까 10년 정도 경험들이 다 누적돼가지고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과제가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. 그렇죠. 그렇게 전략적으로 임하게 되면은, 과제뿐 아니라 진짜 내가 이 학교 수업 졸업하고 나서도 그 날리지들을 계속 내가 스스로 갖고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.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외우면 다 까먹잖아요, 영어 단어도. 근데 어떤 구조들이 있어요. 몇 개 나의 어떤 그 날리지 트리가 있으면은, 그 날리지 트리에 새로운 것들을 배웠을 때 어디에 가까운지를 붙여가지고 같이 그룹 시켜서 외우면은 좀 편하듯이, 그런 전략들을 쓰게 되면은 공부도 많이 배우고 성적도 잘 받고, 이런 긍정적인 사이클이 계속 돌 수 있다는 거죠.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버드랑 MIT랑 거의 자전거 타고 한 15분 정도밖에 거리가 안 걸리거든요. 그리고 저는 옛날에 MIT에서 일했기 때문에 교수님도 좀 많이 알고 있었는데, 그래서 이제 뭐 MIT 미디어 랩이라는 학교가 있는데, 굉장히 이제 유명한 학교죠. 그 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자기 학생들 위주로 이제 뽑아서 연구하고 이러는데, 거기도 저는 이제 한 번에 바로 연구원으로 가서 연구 일을 했거든요. 그때도 했던 방법이 똑같아요. 내가 했던 패키징을 쫙 해놓고,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발산될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하고, 거기 비슷한 연구실을 딱 찾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난 이런 걸 해왔고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, 너네 연구시장 온라인이 되더라?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? 나 이거 배우고 싶은데, 니 밑에서. 바로 연구 들어갔죠. 그렇게 해서.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아웃풋도 이미 어느 정도 퀄리티가 전제가 되고, 그리고 이게 아웃풋이 나와도 과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일들을 계속 서포트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. 좀 더 부가적인 팁을 하나 더 좀 드리면은, 이런 것들 할 때 저는
아까 제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, 그러니까 장단을 잘 파악해야 돼요. 그러니까 저는 영어가 안 되는 대신에 네이티브처럼 비교적 영어가 좀 딸리는 대신에 도메인 날리지가 확실히 있었고, 아니면 도메인 날리지가 없으면 영어 부분이라도 이렇게 올려놔서 둘 중에 하나도 잘 되면 어쨌든 그 수업이라든지 이런 지식들을 픽업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자기 배경 지식이 명확하거나, 아니면 내가 영어가 명확하거나, 아니면 내가 뭐 그런 분들 있죠.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시는 분들, 머리도 똑똑하시고 그런 분들은 뭐 잘하시겠죠. 어쨌든 그냥 우리는 없다 친다면 뭐 하나를 딱 내세워야 된다는 거죠. 그걸 가지고 거기에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. 남들 따라갈 필요 없고 그것만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.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. 딱 이거 이 마음으로 계속 강화시켜 나가면은 분명히 길이 보입니다. 졸업식 때 또 이제 인터뷰가 막 잡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가 이제 막 집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막 하고 막 이런데, 그 다음날 이제 갔어요. 졸업식이 한 이틀, 3일 정도 걸쳐서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니까 친구들이 이러는 거예요. 야, 너 어제 어디 갔었어? 그러니까, 아, 나 어제 인터뷰 보러 갔었는데. 그러니까 친구들이, 야, 너 어제 너상 탔어. 네 이름 부르니까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. 그래서 나네 찾았지?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그래? 되게 좋았죠. 내가 솔직히 상을 바란 건 아닌데, 일단은 그런 열도 없었고, 근데 어쨌든 상을 준다니까 일단 상금이 있었거든요. 제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,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 끊겨가지고 제가 그 노숙을 했어요. 학교에서 학숙이 낫겠다. 학숙을 했어요. 잘 곳이 없어서. 근데 어쨌든 그런 찰나에서 그 돈이 상금이 나왔다니까, 어쨌든 그걸 밥값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, 어쨌든 뭐 졸업할 때뭐 상도 받고, 그리고 이제 그런 전략으로 이제 사실 뭐 학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,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pass fail, 그 다음에 좀더 잘하면은 하이 파스 주고, 그보다 좀더 잘하면 이제 디스팅션을 주거든요. 우등을 주는데, 제가 그 2년 동안 수업 들으면서 세 과목 우등을 받고, 그냥 세 과목은 하이 파스 받고, 그냥 나머지는 사실 뭐그 MIT 수업이나 다른 이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학점으로 줘요. 그래서 이제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,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졸업할 때 이제 상도 타고 되게 뿌듯하게 졸업했고,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도 좀 이렇게 치하가 좀 되는 것 같고.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.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, 사실 모든 과목에 다 집중할 수 없으니까 나의 관심사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고, 만약에 수업이 그렇게 디자인 안 된다고 한다면 최대한 얼라인 해가지고 그놈만 패자는 거죠. 우리는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한개두개딱 잡아서 그것만 딱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과제나 이런 거할때 처음부터 하지 말고, 기존 내가 익숙한 영역들을 가져와서 과제랑 얼라인을 시켜서 그 영역으로 들고 와서 거기서 내가 막 요리를 하는 거죠. 지지고 볶고 요리를 해가지고 딱 가져가면 정말로 이제 내가 워낙 잘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그 과제랑 이 부분을 과제랑 연결해가지고 과제 퀄리티를 확 높여놓는 거죠. 그래서 나의 기존 지식과 내가 지금 배우는 수업과 어떻게 화학 반응을 내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한 호흡으로 한 학기를 가는 거예요. 마치 하루를 살듯이 한 학기를 가고, 1년을 가고, 한 프로그램 전체를 가는 거죠. 그러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, 확실히 정말 유익한 그 유학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하버드 우등 세 과목, 그리고 졸업할 때 상탄 이야기를 간단하게 비디오로 만들어 봅니다. 제 경험이 유학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비디오로 한번 만들어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